있습니다. 분명히 6세트입니다. 김가영과 이미래 선수와의 대결. 여기서 김가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하나카드의 5라운드 우승이 확정이 되겠고요. 자, 이미래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 이제 7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가영 선수 2세트 때 뭐 혼자 네. 독주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2세트에 이 공을 성공을 시켜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자, 뒤돌려치 길게. 자,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어요. 초구. 자,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단공 배치 괜찮거든요. 들어갑니다. 네. 아, 초구 성공하는 득점. 아까 2세트랑 배치가 똑같이 쓰네요. 기계적으로 네.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성공하고 있는 김가영의 초구입니다. 파란 공은 멀리 달아나고 정확하게 성공하는 김가영. 팀리그에서는 이미래 선수와 김가영 선수 첫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일단 키스 빼놓고 시원하게 한번 가야 돼요. 그렇죠.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어, 직접 안 맞으면은 돌아서 맞았대요. 네, 맞았습니다. 와, 이렇게 맞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하늘이 하나카드를 약간 돕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스핀샷 형태로 쳤는데 위험했죠? 그렇죠. 장쿠션부터 맞았으면 일단 안 나오는 각도였거든요. 득점 성공하는 김가영입니다. 김가영과 이미래 선수와의 팀리그 첫 번째 대결. 네, 앞돌려치기 대전. 자, 지금 네, 틈사이가 아, 이렇게 핀 나가는군요. 네. 살짝 핀 나가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2대0. 아슬아슬했네요. 아, 이 공이 좀 빠질 틈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치면 이런 틈이 굉장히 커져요. 네.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6세트 첫 공격입니다. 어, 지금 리버스 공격을 하려다가 지금 타임아웃을 네. 부르고. 이민혜 선수가 단식에서 팀리그 바로 어제 경기에서 1승이 나왔어요. 네. 자, 대전으로. 네, 뱅크샷이죠? 대회전 뱅크샷. 약간은 길어 보이는데 네. 안 맞고 지나갑니다. 그동안 이미래 선수가 팀리그에서 6연패를 당했다가 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첫 승을 팀리그에서 기록했습니다. 첫 공격이 뱅크샷이었었는데요. 돌아서 빠져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골프에는 박세리가 있고 아 배구에 김연경이 있고 당구 쓰리 쿠션에는 김가영 선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자, 원맨크 넣어치기로 네 강력하게 한번 밀어봅시다. 야, 밀렸어요. 천천히 굴러갑니다. 방향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4대0이 됐어요. 멋진 뱅크샷. 자, 두껍게 걸리긴 했지만 수구가 밀림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공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잘 알고 네. 김가영 선수가 강하게 시도했어요 지금. 김병호 선수가 신정주 선수에게 지금 기대고 네. 예,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휘청하죠. 조마조마합니다. 4대0을 앞서가고 있는 김가영. 살짝 옆돌리기. 자, 직접이에요. 약간은 좀 짧아 보이는데 아 승부수를 약간 띄운 느낌이에요. 공이 득점이 됐을 때는 단공 배치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아쉬워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득점 위주로 그냥 쳤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얇게 맞으면서 흰 공 쪽으로 더 꺾이지 않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시도하죠. 회전량을 많이 빼고 네 시도합니다. 첫 득점 김일해. 김가영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카드의 우승이 확정이 되겠고요. 네. 패하게 되면 이제 7세트 경기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일해 선수의 득점 좋았습니다. 네, 일단 비껴치기를 깔끔하게 해결해 놨는데 다음 공 배치가 또 원뱅크 걸어치기로 짧게 한번 가나요? 걸어치기 좀 얇은데 아우 살짝 빗나가는 걸어치기 뱅크샷. 선택 좋았습니다만 네 아깝습니다. 아 이런 건 뭐 정확히 어떻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지금도 잘 쳤는데 조금 모자랐네요. 4대 1. 지금 비껴치기 각도가 지금 형성이 되나요? 약간은 내 공이 휘어서 지금 비껴치기를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김가영 선수가 커브를 그려놨는데. 네. 야, 키스가 나옵니다. 지금 그냥 쳐서는 안 나온다는 걸 김강 선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큐를 약간은 세워서 지금 커브를 살짝 그려서 비껴치기를 시도했어요. 자 세웠죠. 자 약간은 오겨냥을 해서 수구가 약간 휘어서 들어갑니다. 아 근데 키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배치 타임 아웃. 하이온 위너스의 벤치 타임아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김병호 선수 아 조마조마하죠. 아 하나카드는 뭐 좀 마지막 라운드가 되니까 팀워크가 정말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저 얼마나 기쁠까요. 또 응우엔 선수가 이겼을 때는 또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네 투뱅크 시도합니다. 지금 단장 단 뱅크샷 네, 정확합니다. 김일해 선수의 뱅크샷 점수는 4대 3. 네. 아, 이 중목 리더가 그래도 잘 끊어줬습니다. 지금 이 공이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편한 배치거든요. 다음이 있다는 김병호 선수 차례거든요. 자 일단 1족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키스가 굉장히 많은 배치인데 자 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자 키스. 그렇죠. 자 일단 1족구가 좀 센터에 있을 때는 키스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키스가 나오는 이밀레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 보고 좀 두꺼운 두께를 치려면 또 배팅이 있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았었고요. 4대 3 김강현 선수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껴치기로 지금 세워서 가나요? 자 일단 세웠습니다. 좋아 보이는 코너 돌지 못했군요. 자 지금 장쿠션 먼저 맞았더라면 득점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내공의 밀림을 억제를 시켰거든요. 네. 건널 돌지 못했어요. 단쿠션을 맞고 마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4점에 멈춰 있는 김가영 선수예요. 자, 일단은 키스 빼는 두께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미래 선수. 앞돌리기 코너 쪽으로 합니다. 네, 잘 쳤어요. 4대4 동점.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는 지고 있는 6세트입니다. 지금 조금 얇게 일접구를 쳤을 때는 노란 공이 좀 파란 공 쪽으로 갈 수 있는 키스가 있었는데 이민혜 선수가 그걸 정확히 알고 회전량을 좀 빼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걸어치기. 좋아 보이는데요. 뱅크샷. 네. 들어갔습니다. 이민혜의 뱅크샷 6점. 뱅크샷 두 개가 터지는 6세트의 이민혜입니다. 아, 정말 잘 끌어줬어요. 자, 밀림을 확실히 억제를 딱 시켰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실망하는 오늘 이명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길게 네, 잘 뽑아줬습니다. 또 코너 동시에 맞으면서 득점됐습니다. 7점으로 올라서는 이민혜입니다. 한 점 한 점 추가하면서 세트 후반으로 가고 있는 이민혜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는 SK 렌터카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고 있을까요? 뭐 다음은 우리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네, 이 경기 재밌다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고 재밌다라고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편파적으로 응원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네. 우승을 위해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키스는 약간 나왔는데요. 그만큼 짧아집니다. 6점 추가하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7점. 아, 키스가 약간 나면서 그만큼 안 맞았네요. 맞습니다. 이민혜 선수 그래도 뱅크샷 터지면서 4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뱅크샷 쓰리 뱅크로 가요. 뱅크샷 잘 맞습니다. 두꺼웠어요. 네. 파란 공만 맞고 전진합니다. 자, 지금 파란 공이 좀 얇은 두께로 지금 걸렸어야 득점이 됐을 건데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다음 공 배치가 지금 7만 해요. 네, 짧게 시도했어요. 되돌리기 짧게 갑니다. 아, 만들어 가는군요. 이민혜 선수의 공격 불발. 지금 키스가 좀 날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일접구 두께를 사용해서 내공이 좀 더 늦게 들어가면서 좀 짧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그만큼 길었네요, 지금. 버쿠션으로 길게 뒤돌리기로 득점. 네. 됐습니다.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7대5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참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구 팬들도 서로 나뉘어서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하얀공 왼쪽을 얇게 맞아 더블 쿠션 직접 시도합니다. 더블 쿠션. 네.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좋은 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군요. 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 세트를 내주면은 뭐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단장단. 자, 뱅크샷. 자, 조금 깊은데요. 뱅크샷.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카드의 공격입니다. 김병호 선수는 어쨌든 김가연 선수 차례가 되면 목소리 높아지고 자동으로 일어나시죠. 예. 이민혜 선수 차례 때는 차마 못 보겠고. 네. 자, 지금 대전을 선택해 옆돌려치기. 조금 약하지 않나요 지금? 네, 배전. 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좀 강했더라면 득점도 됐을 거예요 지금. 좀 강하게 쳤어야 되나요? 네, 지금보다는. 네. 강하게 쳤어야 일단 돌 정도의 힘은 되어야 되니까요. 득점이 되지 않는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제 속상하죠. 아, 이제 뱅크샷이 또 왔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민혜 승리. 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승리하면서 6세트 하이원 미러스가 승리하면서 3대 3을 만들었습니다.